더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2012년 첫 번째 미니 앨범 북쪽 왕관자리를 발표한 후 한 편의 드라마와 한 편의 영화를 끝냈다. 그리고 다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닌 마이크 앞에서 노래하는 래퍼로 돌아오기 위한 전초전 진행됩니다. 이제 조금은 익숙해진 녹음 작업이다. 제가 뭐 이렇게 예의 있게 하진 않았어요. 아니 긴장한다는 애가. 정말 어떡하죠? 좀 어떡하지? 진섭이 형님, 소간지님, 예, 소간지님의 신곡 녹음을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소지섭 형님 하시는 앨범에 저희 같이 참여해서 랩도 같이 메이킹하고 이번 기회에 섭이 형님도 만나게 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들어보고 요거는 긴가민가 한 건가요? 원래 그랬던 이게 만약 영화라면 이게 만약 영화라면 두 시간 안에 널 잡을 이게 만약 연습을 하러 오실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. 맨 처음에는 사실 한마디서부터 다 연습을 했죠. 저희가 선창하면은 형님이 이제 따라하시고 잡을 텐데 가슴이 뛰는데 가져가지 마. 다시 갈게요. 딱 다음번에 연습하러 오실 때는 그대로 그걸 다 딱 하셔서 형님이 지금 열정 갖고 계시는구나. 평생을 갚아도 모자란 날 받아주니 나의 넓은 어깨 매일 밤에 빌려줄게. 넌 그저 미소만 보여줄래 수줄게. 네 좋고요. 예. 선생님 표시해 준 거예요. 이렇게 하라고. 예, 많이 틀렸어요. 나중에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셨네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합니다. 우와. 깜짝 놀랐어요. 소지섭 씨가 저를 찾아주셨다고 하니까. 되게 많이 놀랐고요.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참여 열심히 해볼게요. 근데 둘이 되게 잘 어울리니까 지섭 씨 랩이랑 유나 목소리랑 유나야 뭐 어차피 노래 뭐 완전 잘하니까 워낙 잘해서 그래가지고 잘생겼지. 네, 완전 네 장난 아니네요. 지섭 씨랑 유나 씨랑 어색한 만남 가지고. 헐, 해주세요. 네, 진짜 고마워요. 이렇게 참여해줘서. 아니에요. 저 네. 불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. 진짜. 여기저기 안 되고 저한테 연락 주신 건 아니죠? 제일 처음 놀랐습니다. 제일 처음으로. 감사합니다. 그게 최고예요. 와, 정말 이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. 오늘도 안 되겠는데. 제가 노래를 못해서 랩을 좋아해요. 아이고 무슨 말씀. 저 랩을 못해서 노래를 해요. 아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. 아 완전 오그리 토그리. 사랑도 흘러서 내 맘도 담담해지가. 아 직접 작사하신 거구나. 재밌더라고 해보니까. 인트로 가사 너무 절절하던데 지섭 씨가 쓴 거 있잖아요. 아, 그저께 녹음했는데 되게 슬프더라고. 근데 이게 그냥 상상해서 쓴 거예요? 아니면은 저 옛 그 여자친구들을 상상해서 쓴 거예요? 둘이야. 저 멀리서 등장까지 지금 캐치하셨어요. 나이 36인데 한 번은 아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. 아. 내가 기억하는 날 나의 마지막 모습을 지울 순 없지만 그냥 막 상상해서 쓰니까 진솔한 어떤 추억이나 뭐 이런 것들 꺼내서 쓰는 게 멋있는 거 같아요. 되게 멋있을까지 잊지 못할 거야. 나는 소풍 가는 날 꿈맹이처럼
두근거리지 네 생각으로도. 지수 씨 잘했고요. 휘파람, 이제 휘파람 녹음 해볼게요. 가볼게요. 휘파람 여기. 나는 소풍 가는 날. 죄송합니다. 휘파람을 어떻게 불죠? 휘파람. 자, 휘파람은요. 잘 불러야죠. 잘 불러야죠. 자, 가볼게요. 나는 소풍 가는 날 꼬맹이처럼. 더 이상은, 더 이상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. 뭐, 더 이상, 더 이상 안 할 거야. 완전 좋아요. 뭐, 힙합도 잘 부르고, 뭐, 랩도 잘하고, 노래도 잘하고, 형? 연기도 잘하고, 얼굴도 잘생기고. 얘기하다 보면은 의외로 되게 소탈하다, 뭐, 이런 것들 많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러세요. 의외로 너무 소탈하셔서. 네. 약간 뭔가, 동네 형 같은 것 같아요. 저희랑도 합도 이제 좀.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 점점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컨디션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럼 뭐 다 때리려고? 아니 계속 못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? 와 제가 싶어, 언제 이 사람 한번 들어보고 듣고 너무 많은 걸요. A B C D E 그냥 배우 선수입니다. 어? 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온 근데 오늘은 래퍼지?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좋아서 하는 거지만 또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음악 작업은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. 그런 만큼 부담감도 크다. 하지만 배우로서의 색다른 도전이 아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저 이 시간을 즐길 뿐이다.